활동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 시작된 지금 시각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2부 첫 순서 다 아시죠? 연애 소식, 연애가 소식을 네. 모여드리는 시간인데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도경원 아나운서가 전해주세요. 네, 자, 연예의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백현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어떤 소식 준비했을까요?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가수 홍경민 씨가요, 어느새 데뷔한 지가 15년이 됐다고 합니다. 15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다고 해서요, 그 그래요. 열띤 현장을 다녀와 봤고요. 지난 4일에는요,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 스타들이 처음 출동해서요, 네. 화려하게 빛내줬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도 함께 가보시죠. 지난 금요일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도 많은 스타들이 부산을 찾아왔는데요. 개막식이 열리기 전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온 스타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아, 선생님 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네, 맛집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무스러워. 오늘 이상 포인트. 가려져 있는 등. 자, 이때 박신혜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람은 어서 와. 아, 이거 문 열어줘야 된단 말이야. 저분한테 왜 나타나셨죠? 예뻐서 신혜 씨가요. 야, 무슨 납치 소년이야. 자, 그래요. 레드 카펫에서 다시 만나요, 신혜 씨. 축제 시작을 알리는 영화제의 꽃 레드카펫. 팬들의 함성 소리와 함께 국내외 톱스타들이 하나둘씩 레드카펫을 밟기 시작했는데요. 스타들만큼이나 화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화려한 드레스. 그렇죠. 전체적으로 노출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좀 독특한 점은 그 절제된 노출이었다는 부분에서 좀 이번에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화제에서는 몸매를 강조한 드레스가 많은 여배우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마다 개성을 살린 화려한 의상으로 부산의 밤을 수놓은 스타들. 자, 그렇다면 레드카펫을 뜨겁게 달군 베스트 드레서는 누굴까요?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드레서 3위는 김아중 씨라고. 김아중 씨. 펄이 가미된 그레이 컬러 드레스를 선택을 했는데 그 하이브 아름답네요. 시스루로 되어있어서 각선미가 시원하게 드러나는 그런 드레스를 선택해서 굉장히 인기를 사로잡았습니다. 김사랑 씨를 생각했는데요. 노출을 과도하게 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김사랑 씨 특유의 그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그 베이글녀의 모습을 가장 좀 잘 드러내지 않았나 해서 2위로 선정했습니다. 베스트 1위는 박시현 씨인데요. 절제된 그 블랙 드레스를 입고 오셨어요. 그 박시현 씨 특유의 그 세련되고 시크한 매력과 또 풍성한 또 글래머러스한 그 느낌이 같이 조화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팬들의 환호성 속에 등장한 스타는 누굴까요? 소문난 닭살 커플 유지태 김효진 씨. 비주얼 커플 등장에 엄청난 플래시 세례. 어우, 정말 반짝반짝 눈이 부시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보다 더 멋진 커플은 없을 듯 합니다.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광해로 함께 부산을 찾은 이병헌, 류승룡 커플. 유쾌한 퍼포먼스는 또 보너스죠. 그렇네요.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자타공인 실력파 뮤지션. 97년 데뷔해서 2000년 당시 흔들린 우정으로 가요계의 라틴 음악 열풍을 몰고 왔지요. 파워풀한 가창력의 소유자 가수 홍경민 씨의 데뷔 15주년 콘서트 그 생생한 현장 지금 함께 하시죠. 강남의 한 연습실. 막바지 공연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홍경민 씨를 만났는데요. 15주년 콘서트 준비하고 있는 홍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락앤댄스라는 타이틀도 이제 붙어있지만 장르별로 좀 다양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어느덧 데뷔 15주년, 그동안의 노하우로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는데요. 홍경민 씨 기대해도 되나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후회 없이 정말 재밌게 놀다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침내 대망의 콘서트 당일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생겼어요. 눈웃음? 홍경민 15주년 콘서트 화이팅! 팬들의 열렬한